20번. 리로 끝나는 세로 삼음절. 자, 이번 문제는 음절 조합 문제입니다. 삼음절 명사를 맞히시면 되고요. 음절 드립니다. 자, 구성미 씨 가족. 군소리 하겠습니다. 군소리. 군소리 정답입니다. 음절이 나가자마자 어쩜 그렇게 빠르게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같이 공부한 예상 문제에 들어있던 문제였어요. 그래요? 네. 오, 예상 문제. 네. 아니, 예상 문제를 몇 문제나 연습하셨나요? 한 700문제 정도 했거든요. 오, 700문제나? 제가 아까부터 정말 너무나 궁금했던 질문인데 이제 맏언니가 구성미 씨고 네. 둘째가 구성미 씨인데 셋째는 왜 봉심 씨인가요? 저희 언니랑 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시고요. 네. 저희 막내는 막내다 보니까 신경 써서 예. 이름 짓는 장명소에 가서 네, 지은 이름이 예. 구봉심입니다. 아, 봉심 씨? 네. 본인 이름이 언니들이랑 살짝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얼굴이나 이런 체형이나 봉심이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봉심 씨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나저나 우리 봉심 씨가 막내지만 집안에서는 맏언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언니들이 지금은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네. 집에서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봉심 씨가? 네. 알겠습니다.